네, 여기는 마리글레르 2월호 촬영 현장이고요. 저는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수빈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빈의 About Me 시작하겠습니다. 투모로우바이투게더의 팬덤은 무엇의 약자인가? 우리 팬덤 명은 모멘츠 오브 오웨이지니스라고 투모로우바이투게더와 우리 모아분들이 함께하는 모든 순간을 뜻하는 겁니다. 오. 투모로우바이투게더가 처음으로 발표한 리메이크 곡 이름은? 샴푸의 요정 리메이크 했었습니다. 봉규가 좋아하는 수빈의 성대모사는? 봉규가 좋아하는 저의 성대모사 많긴 한데 아마 방송에서는 그 짱구는 못 말래에 나오는 맹구가 돌 줍는 소리라고 좀 어이없긴 한데 맹구가 돌 줄 때 내는 소리가 있어요. 한번 아 근데 이거 제가 지금 안 한 지 한 반년 돼갖고 감 잃은 것 같긴 한데 아 오 잠깐 근데 제가 좀 감을 잃었어요. 너무 오랜만에 왔고. 뮤직뱅크 돌핀 무대에서 수빈의 네. 머리세요. 아 돌핀. 돌핀 제가 안 그래도 최근에 한번 봤었거든요. 하늘색 가까운 파란 머리였던 것 같아요. 영어를 쓰면 안 되는 흥미적인 게임을 하다가 수빈이 아이스크림을 말할 것 같아 위기를 고민하며 한 말은? 와 이거 직접 보셨어요? 아이스크림 말하려다 이제 영어를 말하면 안 되는 게임이어서 아이코야 했습니다. 아 근데 어디 갈 때마다 그런 거 하는 건 좀 달라지긴 하는데 비주얼? 게임이었을 것 같아요. 1번 빅스의 사슬, 2번 비원에이퍼의 잘자요 굿나잇, 3번 인피니트의 추격자, 4번 BAP의 원샷, 5번 2PM의 10점 만점. 저 5번 10점 만점의 신점이요. 제가 2PM 선배님의 미친 거 아니야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범규에게 항문에 치아가 나면 치과 항문외과서 어디로 갈 건지 그러는데 수빈은 뭐라고 답했어? 아 이런 거 인터뷰도 말해도 되나? 저 근데 항문외과라고 했어요. 아니 난 곳이 거긴데 그걸로 가야죠 뭐. 왜? 맹구가 팬이 불안할 때 들을 노래를 추천해달라고 하자 위버스에 올리는 거는? 확실히 기억납니다. 이제 윤종신 선생님의 야경이라는 노래를 제가 올렸었는데 많은 모아분들이 이제 그 노래 듣고 좀 길을 좀 찾으려고 노력 중이다 이런 팬레터를 많이 보내셨더라고요. 감사하게도. 홍보회장 포토카드 꾸미기 편에서 수빈이 나는 귀염보다는 섹시 쿨톡이지라고 하자 연준이 한 말. 모르겠어요. 잘. 쿨 아니고 이렇게. 아, 나 기억나는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연준이 형이 그런 드립을 많이 쳐갖고. 놀이타임 편에서 수빈 씨가 알리오올리오를 세 번 잘못 말했잖아요. 세 번이나 잘못 말했어요? 알리오. 아 모르겠어요. 이건 모르겠는데. 너무 오래전이라 알리고 올리고 와 진짜 다양하게 틀렸다. 근데 제가 좀 약간 자기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해갖고 자주 틀리긴 해요. 중학생 시절 플로어볼 동아리에 속했던 수빈의 포지션은? 골키퍼랑 수비수를 번갈아가면서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이제 플로어볼이 이제 막 어깨로 막 치고 이런 거 다니는 건 애들이랑 몸싸움을 하는 거를 별로 원치 않아 했었어서 좀 비교적 몸싸움을 안 하는 골키퍼랑 수비수를 자처했던 것 같아요. 투모로우바이투게더의 노래 제목 중 한글 발음을 기준으로 가장 길이가 긴 것은? 5시 53분에 하늘에서 발견한 너와 나 이거겠다. 5시 53분에 하늘에서 발견한 너와 나 300, 3000, 3300, 2절에도 나오니까 6600, 9900? 거의 비슷했어요. 더 위라고요? 모르겠는데요? 뭐 있어요 또? 3000이랑 300 말고 뭐가 또 있나요? 9924. 24? 24? 24가 나와요 가사에? 어떤 거요? 아 맞네. 아 24시간은 이 옆에. 그러면은 9924인 거예요? 아 아쉽다. 그러니까요. 저 다른 출연자분들도 이 정도 하셨어요? 아니요. 아 진짜요? 제가 잘 맞추는 거예요? 역시. 그냥 맞추라고 그냥 거저주시는 12번. 네 마리글레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될까요?